정말 먼 미래를 내다본 그런 희망의 청사진을 그리는 게 맞는 시점인데 민주당에서는 그게 좀 배가 아픈가 봐요. 네. 용산으로 집무실이 옮겨오는 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무슨 단점만 나열을 하더니 최근에는 송영길 후보 같은 경우에는 무슨 미신 운운하는 그런 말도 했습니다. 그렇죠? 정말 이거는 근거 없이 국민을 선동하는 신정부 출범에 지원한 어떤 축하와 축복의 마음이 아니라 대선을 굴복하는 대선 패배 한풀이 발언 같은 느낌이 드는데 여러분 이런 거는 바람직하지 않죠? 기왕에 옮겨왔는데 그렇게 되면 그 청와대 부지도 어떻게 잘 활용해서 서울시민들께 활용도가 높도록 그리고 즐거움과 행복이 가득한 공간으로 만들어서 시민들께 제공할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게 순리고 또 용산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용산공원과 용산국제업무지구를 하루속히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시민들의 생활이 편리해지고 삶의 질이 올라가고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그런 쓸모있는 공간으로 함께 만들려고 머리를 맞대는 게 그게 민주당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본인 지역구는 대선 패배한 사람 그쪽에 다시 정치 시작할 수 있도록 해서 대선 패배 도피처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한 게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저는 듭니다. 처음부터 갑자기 인천에서 오선 국회의원하고 시장하셨던 분이 갑자기 서울시장으로 나온다는 결정을 할 때부터 뭔가 좀 자연스럽지 않다, 부자연스럽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며칠 뒤에 이재명 후보가 난데없이 인천에서 국회의원 후보로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아닌 게 아니라 그동안 의심했던 것들이 다 미리 짜여진 각본대로 하나하나 진행됐던 게 아닌가. 그래서 송영길 후보가 이재명 다시 조기 등판하는데 기획, 연출, 감독, 주연까지 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무리한 생각을 한 겁니까, 여러분? 정말 의심스럽고 드릴 말씀은 많지만 제가 선거 때 상대방 후보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하는 것을 되도록이면 자제하는 편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믿고 싶지만 만약에 송영길 후보의 마음속에 서울시장 후보 자리가 그런 용도로 일부라도 생각이 있었다면 정말 서울시민들 입장에서는 분노할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서울 전문가라고 자부합니다. 제가 고맙습니다. 제가 서울시의 발전을 용산이라고 하는 새로운 서울시의 엔진을 좀 더 빨리 발진시킴으로써 대한민국 수도 서울 다시 한번 큰 변화 만들어 보고 싶은데 용산 국민 여러분 도와주시겠습니까?